그럼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헤럴드 부동산 포럼 2021의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스마트시티공학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님께서 발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국내외 주택시장 도시계획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께서 글로벌 스마트시티를 향한 도심 주거환경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김진유 교수님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도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주택정책에 있어서 도심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뭐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우리는 UCT부터 시작되어 왔지만 뭐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화두인데,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기술적인 문제만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 도심 주거환경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도심이 어떤 형태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바람직한 도심 주거지 개발 방향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뭐 해외 사례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고, 주요 과제라든가 제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도심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보면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은 다운타운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이나 좀 학자들은 CBD라고 부릅니다. 보통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해 온 거죠. 과연 도심이라는 게 이 비즈니스만을 위한 공간이냐. 그래서 기존의 CBD라고 하는 용어는 현대 시대에는 맞지 않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 서울의 역사 도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셨던 김기호 교수님 얘기에 따르면 도심을 이제 CBD라고 부르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센트럴 컬처럴 디스트릭트나 아니면 센트럴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릭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중심 문화지구, 중심 여흥지구 이렇게 이제 부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뭐 대체적으로 다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심이라는 곳이 이제 일자리만 있으면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한다고 봤지만, 현재는 그러한 일자리만으로는 도심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동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이제 서울의 CBD 지역, 시청 주변 지역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이제 왜 보여드리냐 하면 우리의 CBD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 이런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시청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제 상황신리, 그다음에 서울역까지 이렇게 이제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중심 상업 지역은 시청역 주변에 굉장히 한 두 개 블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도심의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이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중간중간에 뭐 주거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스며들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 이 상업지역 자체가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상당히 업무 중심적으로 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 도심의 어떤 용도 지역이라든가 구조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고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서울 도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피스 빌딩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오피스 빌딩을 지원하는 상업 시설, 그러니까 주로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이제 주로 많이 자리하고 있는, 굉장히 용도 순화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제 조닝의 일종인데, 이러한 형태로 현재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는 뭐 많이 국토부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도시계획이나 주택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해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신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현재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는 굉장히 기술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나르는 택시가 돌아다니고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하에 터널을 뚫어서 택배가 다니고 뭐 이런 형태의 상당히 기술 지향적인. 그런데 이제 선진국의 어떤 도시들을 보면 이런 기술 지향적인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인간 지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기존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데서도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굉장히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삶의 질이라든지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뭐 효율성이라든지 뭐 도시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자율주행을 하고 다니면 지속 가능한 것인가 도시가? 그다음에 택배를 뭐 지하에 어떠한 터널을 뚫어서 택배를 이송하거나 아니면 드론을 통해서 택배를 이송하면 그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인가? 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하려면 현재 구조가 이제 이러한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아까도 우리 중구 종로구의 용도 지역 그림을 보셨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 직업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곳은 하나의 덩어리로 빨갛게 표시가 되고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주거지가 둘러싸고 있고 그 주변을 이제 레저나 이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린벨트라든지 녹지가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빨강색으로 표시된 이 CBD, 이 우리 도심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자이크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도심에서도 빨강색은 이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랑색은 주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두색은 이제 녹지,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모자이크 형태의 도시의 구조를 도심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가 된다. 이게 왜 스마트 시티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건 뉴욕의 맨하탄의 이 광경인데요. 여기에 어떠한 기술이라든가 최첨단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이상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심을 만드는데 드론보다 자율주행차보다 훨씬 더 이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상당히 자전거를 우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이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횡단보도에 아예 자전거 횡단이 따로 돼 있죠. 그리고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심에서 뭔가 주택을 공급할 때 그냥 주택만 공급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상 앞으로 이 도심 주거가 계속 각광을 받으면서 젊은 세대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심의 주거 수요와 잠재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심 주거 수요는 폭발 중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우선 도시 성장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통상 이제 저희 학생들도 제가 수원의 학교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웬만하면 한 2시간 정도 옵니다. 학교로 올 때. 그래서 이제 왕복을 하면 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집에서 이제 한 6시 반, 7시 일어나서 와야 되는데 9시 수업 하려면 그냥 9시 일어나서 수업을 듣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죠. 네. 저희 이제 교수들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서 이 학생들이 과연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근데 그 학생들이 4시간을 세이브를 해가지고 그 시간을 제대로만 쓴다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시 성장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 우리도 지금 외곽의 1, 2,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좀 외곽이 아니지만은 상당히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 외곽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장거리 통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심의 주택 수요, 주거 수요를 폭발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 회귀 현상이죠.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둥지 내몰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굉장히 부정적인 면만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정비 사업이 어떤 이벤트적인 사업이 아니라 점진적인 도시 재생이 일어나면서 그 도심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일어나야 되는 문제죠. 뭐 50년, 60년, 100년간 그 도심을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도심 주거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심의 기능이 단지 일자리뿐만 아니라 놀터, 거기 놀 수가 있다. 놀거리가 많다. 이런 부분하고 이제 잠자리, 거기서 이제 주거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뭐 아기 안 낳는 이러한 이제 좀 자유로운 이러한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이런 데에서 거주하는 게 아무 불편이 없죠. 뭐 유치원이나 이런 거 필요하지도 않고 학교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맨하탄에 월스트리트에서 보면은 퇴근하면 거의 신문지만 날렸는데 이제는 뭐 밤에도 사람이 북적거린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도심의 주거 밀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맨 위에 있고요. 도쿄라든가 베이징, 뉴욕, 뭐 싱가포르 쭉 있는데 싱가포르를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그 대도시의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색깔이 옅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거 밀도가 상당히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에 반해서 외곽 지역은 상당히 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의 주거지가 상당히 고밀로 개발이 되고 있다. 원래 이제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직장이 있는 도심에 상당히 고밀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통근거리가 짧아지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도시구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의도라든지 중구 종로구가 가장 밀도가 낮은 하얀색입니다. 그에 비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강남이라든가 서초는 좀 그에 비해서는 뭐 짙은 색이죠. 주거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러한 강남과 여의도 종로하고의 그 차별점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외적인 게 이제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상당히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해하듯이 싱가포르의 형태는 사실 도시계획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도시의 주택가격 변화인데요. 이게 뭐 너무 많아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캐나다가 가장 많이, 캐나다의 이제 밴쿠버가 가장 많이 올랐고 2000년을 기준해서 2018년 중반까지 지금 이제 뭐 2020년 이 부분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지만 사실 서울의 집값은 2018년 중반까지는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되는 뉴욕 정도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에 와서 많이 뛴 거죠. 글로벌 도시에서 이제 도심 주거 개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고밀화다. 고밀화 시켜서 상당히 압축적인 도심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복합하다. 그래서 이제 주거를 좀 플러스 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고급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런던이나 뭐 파리나 이런 이제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시장이 이제 있는 도시에서는 어포더블 하우징 이런 걸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적인 흐름은 상당히 고급화로 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적인 요소를 좀 끌어들이는 우리도 뭐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뭐 서울숲이라든가 뭐 이런 자연적인 요소를 도심에 끌어들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특히 뭐 동경이라 이런 경우에도 그런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포더블 하우징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굉장히 최근에 많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도심의 주거를 해야 되는 여러 사정이 있는 젊은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주거 불안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포더블 하우징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시도되고 있고 TOD는 이제 역세권 중심 개발입니다. 그래서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약자인데 이런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 재생도 또한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도쿄에 있는
코브 뮤지타운이라는 건데요. 히가시 이케부쿠로 역세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좀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옛날에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옛날에 있던 오피스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께 이제 새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오피스나 상가에 있던 사람들을 그 빨강색 오른쪽 그림의 빨강색 쪽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주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상당히 이제 저층부에는 뭐 나무라든가 테라스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존재하고 고층부에 주거가 들어가서 이렇게 주상복합의 형태로서 이제 상당히 고밀화 재개발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 사디칸이라고 하는 파키스탄 이 이민자의 이제 아들인데요. 이분이 2016년에 이제 시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 genuinely affordable homes, 그래서 진짜 부담 가능한 주택.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한 건 다 가짜라는 얘기인지 뭐 자기가 진짜라고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동안 공급해왔던 이러한 주택들의 가격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 affordable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affordable housing을 2021년까지 2016년부터니까 5년간 9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 이러한 이제 정책을 내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런던의 민간 임대 부분 가구 수가 한 두 배 늘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상당히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 도심의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또 뭐 뒤집어서 생각하면 상당히 가구 분화가 많이 일어났다. 이것은 이제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런던과 같은 데서도 이런 도심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영국의 지역의 이 주택 가격 변화 흐름인데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런던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만 파운드 정도 되는 이 정도 가격이 있습니다. 중위 가격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안 이달고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스페인계 이민자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4분의 1 시간 도시, 그래서 뭐 15분 도시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서울시장 후보였던 어떤 분도 22분 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 이달고의 15분 도시와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5분 도시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학생 때 배웠던 1930년대 우리 클라라스 아서 페리 경이 얘기했던 네이버후드 유닛, 글린 주구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우리 포틀랜드에 20분 동네라고 있습니다. 20-minute neighborhood라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 같이 온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나 우리 집에서부터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15분 이내를 이동하면 대부분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뭐 일하는 장소까지, 그러니까 출근이죠. 그다음에 뭐 학교까지 통학이죠. 뭐 이런 대부분의 병원, 뭐 장보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걷는 속도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1초에 1.2m 정도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고요. 외국의 경우는 한 1.3m 정도 됩니다. 그럼 5분을 걸으면은 400m 정도 됩니다. 그럼 15분을 걸으면은 432, 1.2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반경 한 1.2km 안에 이러한 시설들을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이제 이달고의 정책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거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도심 주택을 공급할 때 이 주택만 공급해서 이게 달성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심의 주택을 공급할 때 그거와 엮어서 같이 이러한 생활에 필요한 주거 환경에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공급해야 된다.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자전거는 대체적으로 따릉이의 평균 속도를 분석해 보면 대충 10km 정도 나옵니다. 도심 내에서. 그러면 10km니까 15분을 가면 2.5km 정도 되죠. 2.5km가 어느 정도 거리냐?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가 2.5km 정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자전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든다. 그러면 광화문 근처에 사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서울역에 가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KTX를 타고 부산에 갔다가 저녁에 와서 다시
서울역에서 자기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15분이면 됩니다. 이 자전거 한 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력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뭐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도심의 어떤 주택 공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이거 이제 이달고가 주장하는 이런 이제 15분 도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전거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건데 현재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좀 진한 색깔이 자전거 전용 도로고요. 좀 옅은 녹색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굉장히 그물망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따가 서울 거도 보여드릴 텐데 서울 거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도심의 주거 잠재력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 강남구의 사업체 수와 중구의 사업체 수는 엇비슷합니다. 강남구에는 7만 개 정도가 있고요. 중구에는 한 6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주택을 따지면 강남구에는 17만 호가 있고 중구에는 4만 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 따지면 강남구에는 50만 명이 살고 있고 중구에는 1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주택 수는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인구 수도 한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인프라가 좀 버텨준다고 하면 이 6만 개의 사업체가 있는 중구에다가 적어도 앞으로 한 10만 개의 주택 정도 인구도 한 3, 40만 정도를 더 수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인프라가 버텨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은 통행량도 줄일 수 있고 도심의 주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280개 역세권을 이제 그린 것인데요. 500m 반경을 그린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중구 종로가 있는 을지로 뭐 지금 우리 시청이 있는 지역은 역세권이 다 겹쳐가지고 완전히 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역세권의 그 접근성이 좋습니까? 여기 이 지역이. 반면에 이제 강남구를 보면 강남 서초를 비롯해서 이런데 굉장히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실현 용적률을 보면 60만 개 정도를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이제 일일이 저희가 표제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정은상 박사가 분석한 건데요. 제가 이제 프롭테크 빅데이터 연구소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소장인데 이걸 좀 해보라 그랬더니 금방 하더라고요. 해봤더니 강남구의 실현 용적률은 16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중구는 그거의 반 정도 됩니다. 80%. 서초구는 120%. 종로는 서초보다 반도 안 되죠.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걸 한 100%만 늘려도 지금은 상당히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건물별로 보면 판매 영업 건물은 한 900%, 공동주택은 한 200%, 그 다음에 일반 상업 지역에서 한, 이게 용도 지역이죠. 한 300%, 3중 일반주가 한 180%, 준주거 뭐 한 200% 정도, 이런 정도로 이제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3중 일반주거 지역에서 고밀 개발하면 한 300%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250에서 300%. 그걸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쿠션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 이게 지하철에 이제 혼잡도로 나타내는 건데요. 지하철에는 7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6개가 있습니다. 한 양에. 그리고 이제 3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다 앉았다. 이러면 이제 54명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이제 34% 정도 되는 혼잡도.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손잡이도 잡고 뭐 중간에 서고 이러면 100% 정도, 혼잡도 100% 정도 되면 한 양에 160명입니다. 그러면은 2호선은 열량이기 때문에 한 번 전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타고 있는 100% 타고 있다. 그러면 이제 1,600명이 되겠죠. 1,600명이 타고 내리는 걸 우리가 혼잡도 100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230%가 되면 이게 한 35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230%가 승차 한계라고 보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김포 골드라인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거 뭐 230%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용량을 계산한다는 건 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150% 정도, 그래서 한 200에서 한 250명 정도 타고 다니면 그게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하철 혼잡도를 역별로 한번 보면요. 이게 현재 8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시청은 94, 을지로는 66, 을지로 3가는 54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100%가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현동이나 충정로 이런 데는 한 118, 1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택이 있는 곳, 그러니까 출발지냐 도착지냐의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착지의 밀도가 혼잡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착지의 밀도가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말하면 시청이나 을지로 있고 을지로 3가에는 아직 여분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용량에. 그럼 여기에다가 주택을 공급했을 때 충분히 지하철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이제 바람직한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택 수요와 기반 시설의 문제인데요. 주택 수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그림을. 왼쪽에 건 제가 직접 그린 거고 오른쪽에 거는 이청 교수님이 그린 건데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냐면은 이 화살표가 굵을수록 많은 사람이 통근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 것이죠. 보면은 2006년도나 2015년도나 강남에 상당히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용인시라든가 이렇게 멀리서도 고양시라든가 또는 인천에서도 출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에 몰리는 거에 비해서 강남구에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굉장히 길다. 이 화살표가 굉장히 길고 굵은 화살표가 특히 길다. 그러니까 장거리 통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이 경기도에 산다고 이 사람들이 과연 경기도의 수요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경기도에 현재 살지만 그 사람들의 주택 수요는 서울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만 있으면 서울에 살고 싶은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여건, 뭐 자기의 자본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오는 것이지 대체적으로 서울에 집만 있다면 오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수요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요. 이제 제가 주로 수요 추정하는 게 제 전공인데 가구 기반으로 수요 추정을 해보면 소득과 주거비도 다 포함을 해서 추정을 해보면 서울과 경기만 해보면 2021년에 한 15만 호 정도 됩니다. 여기에 파란색 계열로 된 것이 신규 수요입니다. 가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해서 새로 발생하는 현재 있는 가구 말고요. 새로 가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그 신규 수요고요. 여기 이제 살색이나 아니면은 황토색으로 된 것이 대체 수요입니다. 자연적으로 계속 멸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멸실된 주택에 원래 살던 사람이 필요한 주택 수 그걸 다 합치게 되면은 2021년, 22년 한 15만 호 정도 되고 연 2030년 정도 되면 한 9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걸 합치면 상당한 양이 나오죠. 그냥 평균 10만 호라고만 따져도 10년에 100만 호입니다. 100만 호 지금 3기 신도시 다 합쳐야 25만 호 아닙니까? 그게 4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작은 물량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중에 이제 특이한 것은 아시다시피 1, 2인 가구의 그 주택 수요가 상당히 꾸준하게 이제 있는데 그중에서 2인 가구가 굉장히 꾸준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2인 가구인데 2021년에 1.9만 호 그런데 2030년에 1.3만 호 별로 줄지 않고 있고 1인 가구는 대폭 줄어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통계청의 가구 추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 기반에서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1인당 주거 면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구 원수가 작을수록 인당 주거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1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38제곱미터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2인 가구는 1인당 31제곱미터를 씁니다. 그러면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60 정도를 쓰죠. 그러면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도심에다 어떤 주택을 공급해야 되느냐. 주로 30에서 60제곱미터짜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죠. 주택 수요를 추정을 해보면 1, 2인 가구의 주택 수요랑 3, 4인 가구의 주택 수요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3, 4인 가구는 뭐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의 주거환경 시설이 많이 필요하죠. 뭐 공원도 필요하고 놀이터도 필요하고 뭐 학교도 필요하고 뭐 학원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1, 2인 가구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시설이 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심에서 이러한 30에서 60제곱미터짜리 주택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너무 오래된 이제 분석이긴 한데 한 20년 됐습니다. 근데 아마도 을지로라든지 이런 뭐 태교로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인프라가 변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걸 보여드리면 대체적으로 블록 9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을지로 입구 주변에 한 개 블록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도로를 기준으로 용량을 재보면 한 700% 정도까지 가능하다. 근데 이걸 9개 블록 전체로 하면 이제
이게 누적적인 영향이 나타나잖아요. 9개 블록을 다 개발하면. 그럼 한 250% 정도. 지하철은 한 4,000% 정도. 상수도는 한 300%. 하수도는 한 600%. 그래서 도로만 좀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면. 도로를 넓히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로를 넓혀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도로를 다이어트를 해서 도로의 상당 부분을 보행자하고 자전거 쪽으로 넘겨줘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정도가 나옵니다. 발생교통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첨두시의 발생교통량을 보시면 주거는 한 5대 정도 됩니다. 1,000제곱미터당. 상업이나 업무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면적을 공급하더라도 주거가 발생시키는 교통량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기반시설이 좀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6년 자료인데 하수도는 한 52%가 노후화돼서 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고 도로는 한 36%, 지하철 전동차는 한 14%가 이미 내구 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노후 기반시설 노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TOD하고 MXD를 섞는 이런 이제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이 경희궁의 아침이 이 광화문역 옆에 있는 준주거 지역에 개발한 건데 16층짜리 638%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개발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또 준주거 지역 말고 삼중주거 지역에 있는 이런 단지형 아파트 형태로 가져갈 것이냐 고민이 많은데요. 타워 팰리스가 900% 정도 됩니다. 용적률이. 그래서 밑에 이제 지하에 있는 또 지상 1층에 있는 그 상업 시설하고의 굉장히 그 상호 교류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혼합 개발, 그다음에 역중심의 개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반 시설 중에는 지하철이 가장 지금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강남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아까 도심의 구조랑 많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강남의 구조는 상업지역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 안쪽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블록 안쪽에 지금 주거지역 안에는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또 아파트 형태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강남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결국 이러한 용도지역의 형태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도심에서 용도 개발 용도를 혼합해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상업 지역에서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용적률은 높일 수 있지만 용도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변에 이제 오피스 빌딩들이 있으니까 오피스 빌딩 옆에다가 지으면 뭐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 강남을 보면 전혀 이제 다른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남역의 바로 인근에서도 아파트도 있고 뭐 상가주택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강남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훨씬 더 세진다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적으로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을 하려면 수요층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고려가 있어야 되고 고급주택과 저렴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상복합이라든지 순수 아파트를 어떻게 지역적으로 매칭 시킬 것이냐. 그래서 도심에 이제 완전히 시청이라든지 을지로 같은 데는 이제 주상복합으로 가지만 조금 떨어진 역세권에서는 순수 아파트 형태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생숙이라든가 뭐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이러한 이제 원룸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믹스해서 넣을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지형도 또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원산과 주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가 국제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스마트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사실 고밀 개발해야 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상태로 지지부진한데 거기에 비해서 뭐 창신 숭인 같은 곳에 고밀 개발하는 것은 전반적인 지형이라든가 그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과 더 어울리지 않죠. 그러면 이런 구릉지에는 뭐 테라스형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DR 같은 거,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라고 해서 우리가 일단 창신 숭인 같은 데에서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곳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좀 지원금을 받는 형태, 이런 형태로 뭔가 지형을 고려해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 총 자전거도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인데요. 아까 우리 파리의 그림하고 비교해보면 뭔가 연결성이 부족하고요. 근데 이 사이즈가 우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한 측면이 보입니다. 왼쪽에 자전거 우선 도로, 사실상
이 총자전거 도로 중에는 한강변이라든가 탄천변, 뭐 양재천변을 가로지르는 이런 도로들이 많거든요. 그건 사실 레저용이지 않습니까? 출퇴근용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본다면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상당히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 전체 재생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재생 그러면 구역 재생을 마치 재생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재생특별법에도 정비사업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재생된다는 것은 일부 지역은 재개발하고 일부 지역은 재생을 해서 그게 합쳐져서 재생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옛날 것이라고 보존하고 이렇게 해서는 재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국제화 시대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그런 도심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심을 바라볼 때 이게 정말 역사문화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재생 쪽으로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아까 도쿄의 사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뭐냐? 세운구역에 이제 이 방향을 보면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거점 공간 운영 전략을 마련해가지고 지역 자생력을 강화한다. 이 정도에 뭐 불과한데 그 정도 가진 세운이 가지고 있는 세운상가 주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기는 어렵다. 이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땅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용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녹문기 일수를 가져왔습니다. 도심 재생이라고 타이틀이 붙었는데 어디에 역사문화 골목길을 보존하고 어디에 기존 거주자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안에 따라서 사이트에 따라서 재생이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기능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복합화될 수도 있고 고급화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열어놔야지 그걸 무작정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내몰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계속 보호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만 가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적절한 곳으로 또 우리가 주거지를 마련해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과제는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주택 수요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기반시설 용량을 좀 분석을 해서 그게 넘지 않는 선에서 이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호한 도심 주거 환경을 만들게 되면 도시 경쟁력도 높아진다. 그럼 이 전체적인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개발 방향을 제안을 뭐 드린다 그러면 우선 도심에는 1, 2인 주택 또는 이제 주상복합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도심에 공원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공유주택 이런 것들도 좀 넣을 필요가 있고 자전거와 도보 이 걷는 사람 위주로 이제 교통을 좀 조절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도로 다이어트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에 따라서 이 완전 도심이 아니고 도심의 인근 지역이라고 한다면 3, 4인 주택이라든가 단지형 아파트도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사진들은 이 연트럴 파크거든요. 홍대역에 있는 뭐 자전거들 그 다음에 연트럴 파크와 그 주변에 있는 뭐 상가형 주택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 연트럴 파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심에서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이 경관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